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푼 거야. 어떻게 풀면 못 푼 거야, 선생님이. 야, 나와! 그래가지고. 나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종아리 걷어오는데 야, 더 걷어봐. 더 걷어봐! 그러니까 계속 걷다가 거의 막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진짜 막 위에까지 다 걷었다? 그랬더니 어머, 얘 다리 좀 봐. 선생님이 얼굴도 작고 얼굴도 개성이 넘쳐. 선생님. 얘, 넌 나중에 모델 해도 되겠다. 그러는 거여서. 모델이요? 근데 그 후로 내 별명이 모델이 된 거야. 그래서 친구들도 야, 모델! 야, 모델! 뭐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모델!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일 학교에서 모델. 계속 모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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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 하니까 나도 모르게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. 정말 난 모델이란 단어를 몰랐어. 그러다가 이제 막 잡지를 보다 보니까 모델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, 되게 멋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.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나 모델하고 싶다고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보기엔 넌 미안하지만 모델은 아니라고.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겠지. 그래서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그런 엄마를 한 1년 정도 내가 계속 이제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에 엄마 손 붙잡고 모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한 거지. 우와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모델 그런 어떤 수업? 수업이 한 6개월이면 끝나.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나 가르쳤던 선생님이 넌 안 돼. 넌 너무나 키도 작고 내 모델 중에 키가 제일 작거든, 지금도. 그래서 너는 키도 너무 작고 사이즈도 너무 작고 넌 안 돼.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내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해. 왜냐면 그 당시에는 되게 서구적인 모델들이 유행이었거든. 근데 나는 너무 진짜 오리엔탈이잖아.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고 얼굴도 그냥 되게 계란형이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각지고 막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. 그래서 그때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수영이랑 헬스를 다녔는데 키는 안 자랐어. 키는 안 컸어. 근데 자신감이 생기더라. 이상하게 운동을 하니까 아 그래 나 키 작아. 어, 그래 한번 붙어보자. 씨. 이런 어떤 깡이 생기는 거야. 저 키 작아요. 모델 키 작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?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? 막 이런 깡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지. 멋있다. 어머 갑자기 선생님한테 이 모든 영광을 선생님 선생님 you